경복고등학교 배석장교 했다니까. 예. 한양대학, 한양공업학교 체육선생도 했고. 예. 그러다가 육사 5기로 들어가가지고 그거 다니다가 도성에서 이제 그 아줌마가 이북에서 내려오니까 그만두고 배석장교를 한 거예요. 인민군이 입성해가지고 서울에 입성해가지고 몇 명에서 모여가지고 남산에서 모이기로 돼 있었대. 이제 얘기 내가 듣기에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자. 네. 이런 모의 하다가 재패갔다는 얘기도 있고. 또 배화고녀 체육선생도 했어. 걔 배화고녀에 있는 아가씨가 찔러가지고 밀고 해가지고 재패갔다는 얘기도 있고. 확실한 건 난 잘 모르겠어. 그 이상은 육군 소위 계급장으로 달고 나갔다가 재패갔다니까. 큰 아버지가 내 들었을 때 그때 인민군들이 잡아가지고 갔다는 거를 큰 아버지가 가서 부탁을 할 모나이야. 그래서 군복을 입고 재패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건이지 그쪽에 인민군 중자가 하나가 있었어. 근데 내게 오촌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큰아버지는 돌아왔다는 거라. 큰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모르겠어요. 아주머니는 어린애를 얻고 폭격에 맞아 죽고 가족이 마누라가. 네. 딸아이를 얻고 폭격에 맞아서 죽고 그리고 아들 하나 있던 아이는 수봉이라고. 네. 얘 하나는 내 외사촌 형이 피난 내려가다가 온양에서 장질부사 걸려가지고 죽었대요. 정부의 바람은 뭐합니까?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들 돌아오는데. 네. 납북자, 납치, 일본 아이들은 가서 납치 문제도 해결하고 와요. 여기는 우리나라인데 그거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오는데 정부에 바라서 뭐래? 바랄 거 없어, 정부에. 난 안 바래, 정부에. 기대도 이제 안 하시고. 안 바래. 그래서 제일 섭섭한 것이 시체 하나 찾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묘를 만드는 것도 가면 만드는 거. 그게 하나 동생으로서 제일 섭섭한 일이야. 시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래 사서 사라지십시오 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예. 또 북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정부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